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88번째 이야기. 미우치고 있던 그 아이를 왜 그리 죽였을고. 위나라를 정탐하러 갔던 첩차가 돌아왔습니다. 조조가 죽고 아들 조비가 왕위에 올랐는데 법령을 모두 고치고 위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맹덕이 죽었단 말이냐? 새 위왕은 가혹할 정도로 천자를 핍박하고 있다 합니다. 첩차가 돌아간 후 유비는 문무백관을 불러 모았습니다. 먼저 동호를 쳐서 문장의 원수를 갚고 중원을 쳐서 역적놈을 없애야겠어. 운장 부자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유봉과 맹갈 때문이었습니다. 두 놈의 죄부터 물으신 후 동호를 치십시오. 맞는 말이다. 유봉과 맹달이 구원병을 보냈다면 운장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두 사람을 잡아오라. 안 됩니다. 급히 서두르다간 이를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아우회하는 언제 풀어준단 말이오? 그 둘을 군수로 묶인 다음 떼어 놓으십시오. 그 뒤에 사로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신들 중에는 맹달과 친분이 있는 팽양도 끼어 있었습니다. 팽양은 집으로 돌아와 궁안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서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신복을 불러 서찰을 맡겼습니다. 팽양의 신복은 성을 빠져나가기 위해 장사꾼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때 마침 마초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러세웠습니다. 신복이 팽양 수하인 것을 아는 마초는 그를 수색하여 짐 속에서 서철을 찾아냈습니다. 깜짝 놀란 마초는 팽양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초는 술을 마시며 팽양의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예전에 한중왕께서는 공을 끔찍이 대접하시다니 요즘 너무 박대하시는 것 같소이다. 어찌 된 일이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업신 여기고 있소. 네, 그 안갚음을 할 작정이오. 실은 나 역시 마찬가지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한을 달래고 있어만. 그렇다면 망설일 것이 없어. 공께서는 맹달과 손을 잡으시오. 나는 서천의 군사를 이끌고 호응할 것이니. 내일 다시 만나서 이 일을 의논하도록 합시다. 팽양의 진심을 알게 된 마초는 그의 집을 나와 유비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팽양의 서찰을 바쳤습니다. 당장 팽양을 잡아들이도록 하라. 팽양은 군사들이 들이닥치자 역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팽양이 잡혀 오자 유비는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 공명을 불렀습니다. 팽양이 미치광이 같은 선비라 하나 살려두면 화근이 될 테니 없애버리시지요. 결국 팽양은 다음날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맹달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불안을 느낀 맹달은 유봉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봉은 성도에서 온 사자로부터 교지를 받고 있었는데 면죽퇴수로 임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봉은 유비의 명을 받들어 그날로 면죽으로 떠났습니다. 무엇인가 꺼림칙했던 맹달은 거처로 돌아와 신탐, 신의 형제를 불렀습니다. 우리 형제는 오래전부터 위나라에 투항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공께서도 벼슬을 내놓고 위왕에게로 가십시오. 위나라에 투항해. 위왕은 틀림없이 공을 반길 것입니다. 우리 형제도 공을 뒤따라가겠습니다. 전하, 상형태수 맹달이 사자를 보내왔습니다. 신 맹달은 엎드려 아뢰니다. 신은 지난날 개업을 이루려는 전하를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정에는 빼어난 인재들이 많은데다 신은 전하를 받들 만한 그릇도 못 되니 어디다 쓰겠습니까? 사귐을 끊을 때는 나쁜 말이 나지 않게 하고 떠나가는 신하는 원망치 않는다고 했으니 전하께서는 너그러이 헤아려 주십시오. 이놈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면서 글로 나를 놀리려 드는구나. 이놈부터 잡고 말리라. 전하께서 직접 나서실 것도 없습니다. 유봉을 시켜 맹달을 치라 하십시오. 유봉은 이기든 지든 성도로 돌아올 것입니다. 맹달을 사로잡아오면 두 사람을 함께 처벌하고 유봉만 돌아오더라도 그 죄를 물으면 됩니다. 조비가 대신들을 모아놓고 앞비를 의논하고 있을 때 대전 밖은 맹달이 투항해 온 일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맹달은 겨우 군사 50여 명을 거느리고 허도에 도착했습니다. 맹달은 조비 앞에 무릎을 꿇고 투항했습니다. 유비가 중하게 쓰던 자들 중에 투항해 온 예가 아직 없는데. 유봉이 군사 5만을 이끌고 양양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싸움을 걸며 하는 말이 맹달 한 사람만 죽이고 물러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항복하는 것이라면 가서 유봉의 목을 가져오너라. 굳이 군사를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유봉도 저와 같은 죄를 지었으니 제가 가서 유봉을 잘 달래어 대원께 투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비는 맹달에게 상기상시, 검무장군, 평양정우의 신성태수의 벼슬을 내리고 곧 양양으로 보냈습니다. 그 무렵 양양은 하우상과 서왕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상용을 빼앗기 위해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맹달은 양양성에 들어 두 장수와 예를 나누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난 맹달과 두 장수는 성 위로 올라가 주변의 형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봉은 어디쯤에 있어? 성에서 50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있소이다. 유봉은 수하 장수와 함께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위나라군이 사자를 보내왔습니다. 맹달 공께서 보내신 글입니다. 유봉은 맹달의 편지를 읽자마자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이놈이 전에는 나에게 숙제간의 의를 저버리게 하더니 이번에는 부자간의 의마저 끊게 하려는구나. 저놈의 목을 베어라. 다음 날 유봉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움을 걸었습니다. 유봉을 투항시키려던 계획이 틀어지자 맹달은 하우상, 서왕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유봉이 공이 보낸 사자를 죽였다고 하오. 저렇듯 방자한 놈을 그냥 보고만 있을 거요. 제가 나가서 결판을 내겠습니다. 맹달은 군사를 이끌고 성문을 나섰습니다. 유봉과 맹달은 서로 마주보며 대열을 정비했습니다. 나라를 저버린 역적놈아, 네 어찌 그따위 글로 나를 불충불효한 사람으로 만들려 하느냐. 어리석은 놈,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닥쳤거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느냐. 맹달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유봉이 말을 달려 나왔습니다. 곧이어 맹달도 달려 나와 둘 사이에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동안 맞서 싸우던 맹달은 유봉의 거센 기세를 당해낼 수 없다는 듯 말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유봉은 승세를 몰아 맹달의 뒤를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좌우에서 먼지가 일더니 하우상과 서왕이 군사를 몰아왔습니다. 세 방향에서 군사들이 몰려와 애호사자 유봉은 당황했습니다. 적의 계책에 속은 것을 안 유봉은 말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맹달은 달아나는 유봉의 뒤를 계속해서 추격했습니다. 유봉은 신담이 지키고 있는 상용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상용성 앞에 도착한 유봉에게 성 위에서 화살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화살을 쏘도록 지시한 것은 다름 아닌 신담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위나라에 항복했으니 더 이상 청나라의 신하가 아니다. 유봉은 신탐을 향해 화살을 겨누었으나 맹달이 등 뒤까지 다가오자 않은 수 없이 화살을 거두었습니다. 유봉은 남은 군사를 이끌고 박릉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박릉성 위에 군사들 역시 유봉을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탐에 아오신이가 길을 흔들자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봉은 서왕을 보자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아 성도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왕의 칼 아래 많은 군사들이 죽고 살아남은 군사는 겨우 100여 명 뿐이었습니다. 유비는 유봉이 패하고 돌아오자 크게 노했습니다. 무슨 낯으로 나를 보러 왔느냐? 제 잘못이 크나 숙부를 구하지 못한 것은 맹달이 중간에서 말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도 사람의 밥을 먹고 사람의 옷을 입는 놈이 아니더냐?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을 끌어내 목을 베어라. 유봉은 군사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유비에게 용서를 빌고 죽었습니다. 며칠 후 유비는 유봉을 죽인 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한낱 미물도 자기 새끼를 위하건만 미우치고 있던 그 아이를 왜 그리 죽였을꼬. 신하는 유봉이 맹달의 회유를 뿌리친 이야기를 소상히 전했습니다. 유비는 그만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유비가 몸져 눕자 동호를 치르던 군사도 묶이고 말았습니다. 한바탕 회오리가 일 것 같았던 천하가 유비의 병으로 인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89번째 이야기 무릎을 꿇고 폐하의 명을 받드시오로 이어집니다.